아이랑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학교를 그만둘 생각까지 했었는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진 위탁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 위탁학교. 지금은 자취할 생각은 전혀 없고, 오히려 저는 졸업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커요, 지금. 우리나라에 저런 게 너무 있어? 좋다, 너무 좋다. 학력을 인정해주고? 네, 인정해주고.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이 학교 가면 네일 아트 수업을 하는데 잘했다고 할 때마다 그런 뿌듯함 때문에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목표는 네일샵을 차려서 돈도 많이 벌고 현이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게제 목표예요. 그러니까 쟤도 진짜 잘 찾아봤네요. 잘할 것 같아, 또 하면. 네일샵에 가시는 분들 계세요? 누나 네. 가시죠? 네. 저도 가거든요. 저 발톱 때문에. 내성 제가, 발톱. 아니, 내성 발톱이 아니라 허리가 너무 아파. 이거. 그렇게 다 안다니까. 문제는 뭐냐? 저희 집그 아파트 주변에만 네일샵이 대여섯 개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엄청 경쟁을 해야 되고, 실력이 좋아야 취직도 되고, 나중에 본인이 사장님도 될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치. 뭘 하더라도 대충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맞아, 맞아. 됐어.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 언니, 조끼 입자. 이렇게 추우니까. 얘는 어디 가요? 제가 학교 가 있는 동안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을 찾아서 보내게 됐어요. 아, 잘했네. 언니, 나다 입었어! 가자. 가자, 이리 와. 이제 렛츠고, 가자, 우리. 갔다 올게. 갔다 와. 갔다 올게, 빨리 엄마, 들어가. 안녕!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천천히, 천천히. 아, 그 저거 진짜 정말 깜짝 놀란 그림이었는데. 뭐가 그렇게 신났어, 은아? 맏언니가 데리고 가는 것 같아. 진짜. 언니는 어디 갔어? 일을 뭐. 아, 일을 뭐 하나 보다. 무슨 일을 하나? 궁금하다. 일을 해야지, 사실은. 어? 산부인과? 설마? 어? 왜? 설마 또 둘째? 근데 그때도 산부인과에서 뭐 일했다고 그러지 않았었나? 왜 그런 거야? 무슨 일이야? 아닌가? 아, 어디 몸이 안 좋구나. 아침에 몸이 안 좋았잖아요. 둘째 생겼나 봐. 제가 10월 달에 임신을 하게 돼가지고 지금 4개월 됐어요. 아, 정말 진짜다. 아이 아빠가 출장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별로 만날 일이 거의 없었어요. 얼마 전에 와가지고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게 생겼더라고요. 지금 제 뱃속에 있는 아이는 태명은 금이고 아직 성별은 모르는데 솔직히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날 일이 거의 없다. 오랜만에 만나면 임신이 금방 되더라고. 그래도 둘째 원했던 거예요? 네, 이제 첫 아이 재윤이 때문에 이제 둘째는 계속 고민을 하고 아, 둘째 있었어요. 원했었어. 아이고, 좀 뭐가 안정된 다음에 좀 그러지. 원했던 거면 그래, 축복할 일이죠. 축복할 일이지.